안녕하세요. 오늘 서울 황사 장난 아닙니다. 이쁘죠? 자, 여기 땅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? 근데 바람이 어제 아래부터 계속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어제 제가 여기 이길한 시간 동안 저녁에 다 쓸었거든요? 태풍 불어온 것처럼 나뭇가지든 나뭇잎이든 엉망진창이더라고요. 그래서 맨발로 조금 살짝 피해 다니면서 걷는 게좀 그래서 빗자루가 보이길래 내가 걸어가는 길만 좀 쓸자 했는데 이 산을 한 시간 동안 다 쓸어버렸어요, 제가. 근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나뭇잎이, 그러네요. 어쩔 수 없죠, 뭐. 그래도 나뭇가지는 다 이렇게 옆으로 다 치워버렸으니까 괜찮아요. 아, 좋다. 오늘 서울 황사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눈이 정말 뻑뻑해요. 황사 올 때마다 눈이 되게 뻑뻑해서 다른 분은 뭐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거에 좀 불편함을 얘기하시던데 저는 눈에서 바로 반응이 오네요.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눈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예. 제가 고글 안경도 꼈었거든요. 근데 그 솔직히 효과 없는 것 같고. 어쨌든 구멍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. 이 길도 제가 다 쓸었어요. 깨끗. 저 밑에 길. 여기 1층. 1층도 다 쓸고요. 지금 내려가는 길도 다 쓸고. 저 위에까지, 3층까지 쓸어버렸어요. 1시간 걸리대요?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린 것 같아요. 저 나무 빗자루, 그 대나무 길게 나무로 된거 있잖아요. 절에서 쓰는 그런 빗자루. 그걸 처음 사용해봤는데,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이나 뭐, 가지들 쓸어본 거는 또 태어나서 처음이라, 좀 적응이 안 됐었는데, 뭐, 한 시간 안에 근데 다 터득하고 쉽게, 뭔가 쓱싹쓱싹 이렇게 쓸어버리시더라고요. 이거, 예, 영광의 상처. 제가 너무 열심히 쓴다고 여기 살이 까지는지도 몰랐어요. 대나무에 살짝 이렇게 계속 긁히다가 껍질이 한 군데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 있더라고요. 이게 뭐지? 하고 봤는데. 살이 그렇게 어쨌든 밀려가지고 그게 똑 되니까 괜찮고 밴드 하나 붙였어요. 근데 재밌었어요, 나름. 그리고 이렇게 또 어제 걸은 이렇게 쓸었던 그런 길을 또 직접 와서 또 맨발로 걸으니까 더 기분 좋네요. 깨끗하자.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좀 쓸기 편했는데, 저 밑에 글은 굉장히 낙엽이랑 몇 년치 묵은 낙엽들이 덕지덕지 땅에 붙어 있어갖고 조금 힘들더라고요. 이쁘죠? 길이 이렇게 빨갛게 쑥 뻗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자, 퇴근 시간이라, 그리고 저녁 시간이라,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? 인기척이 안 들리네? 까치들만 몇 마리 보이고. 햇빛에도 이른 아침이랑 오전이랑 오후에 그 에너지가 다르다고 해요. 갑자기 햇빛 얘기하네. 저도 몰랐던 사실 또 책에서 알게 돼갖고 또 수다 한번 뜨려고. 햇빛은 뭐 자외선, 비타민 D 저는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그 햇빛에 나오는 그 에너지는 그 적외선이 나온대요. 적외선을 방출하고 오전 중에는 원적외선을 방출한다고 해요. 그리고 오후에 자외선인데 자외선도 어쨌든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암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. 자외선은 뭐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쐬면
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. 비타민 D 예? 에너지 받으려면, 영양소 받으려면. 그래서 오전이랑 오전 중에 이렇게 맨발 걷기 같이 햇빛을 받으면서 하면 더 건강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지금껏 제가 오전 중에 맨발 걷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. 이 3층입니다. 3층 이 길도 제가 다 쓸었어요. 냥냥냥냥냥냥냥 뿌듯뿌듯 라일락이에요. 연보라 향 끝내주죠. 아사토는 좀 오래 다니니까 굳은 살도 엄청 베이고 살도 엄청 두꺼워지고 그렇던데, 지금 발이 정말 뒤꿈치랑 특히 뒤꿈치가 아저씨 발 같아요. 아저씨 아주 고생 많이 한 아저씨 발. 살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. 근데 이게 옛날처럼 야들야들 애기 피부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맨발 걷기 그만두면 뭐 돌아가려나. 이게 또 제가 다 쓸었어요. 자, 아랫길 전부 계단 3중사 보이죠? 싹 다 쓸었어요. 계단 3개 다 위. 아 좋다. 이렇게 빨갛게 물든 발바닥 너무 기분 좋아요. 보세요, 여기 보이나? 굉장히 두꺼워졌어요. 와, 이게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자, 요만큼, 한 3mm? 아니다, 0.5mm면 되겠다. 아, 요만큼은 정말 이거 남의 살 같아요. 이 뒤꿈치 너무 찍고 다니다 보니까 좀 어쨌든 좀 여기가 되게 아팠거든요.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는데 살이 좀 더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뒤꿈치가 좀 맨발 걷기 한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있네요. 뒤꿈치에. 아 모르겠다. 안 아프면 되지. 아. 여기 좀 걸었더니 예, 벌써 뜨뜻해지네요. 이 소나무 솔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요. 확실히 도심에서 여기 들어오니까 공기가 덜 텁텁해요. 눈 이제 완전히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요. 말끔해졌어요. 서울 오늘 누렇게 떴던데 공기가. 맨발 걷기 출퇴근할 때는 이 마사토를 걷고 본론으로 황토흐 어싱하니까 너무 기분 좋으네요. 바다 어싱만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발바닥으로 산삼을 듬뿍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